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 제가 그 역사를 실제 봐, 보면서 그 안에서 이런 추상과 실용이 어떤 형태로 대립하고 상호를 서로 극복하면서 발전해 왔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19세기, 18세기, 19세기에 와서 그 이런 추상적인 또는 그 수학적 우주에 집중하는 또는 실용성의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그 흐름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는 실용과 추상이 2 1세기 어떻게 진화하고 21세기까지 어떻게 진화고해 왔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실용은 수학의 영역 확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추상은 난제 해결의 모,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것들이 그 진화하는 형식이라는 건데요. 자, 저기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그리스적 수학, 다시 말하면 저 수학적 우주에 집중하는 수학이죠. 저저 오른쪽에 이 그리스적 수학의 진은 난제 해결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토마스 쿤이 그 과학혁명의 구주라는 책에서 과학의 발전은 연속적인 것인가, 아니 불연속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수학이 점진적, 과학이 점진적인 어떤 그 개선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는가, 이제 답은 아니다라고 이제 본인 이제 쿤은 주장하죠. 그러니까 점진적인 어떤 발전의 과정을 바, 바, 겪다가 어떤 난관에 부딪히는 거죠. 그 시스템 내에서는 그그 그 과학 체계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난관에 부딪히는데 그 난관을 해서 이제 막혀 있다가 그 어떤 대천재가 나타나거나 어떤 집중적인 어떤 그, 그 어떤 집단 연구 등에 의해서 그 난관을 넘는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하고 그사그 그 패러다임에서 다시 또 점진적인 발전의 과정을 밟는다. 이제 이렇게 그래, 이러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토마스 코는 불렀는데요. 이런 혁명 과학혁명에 해당하는 것들이 뉴턴 역학의 출현이라거나. 일반 상대, 상대성 이론의 출현이라거나 양자역학의 출현 같은 걸 이런 그 어떤 과학 혁명, 어떤 퀀텀 점프로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틀을 수학에 적용하면 어떤가? 수학에서도 과연 이런 그적인 그런 그 수학의 발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수 있는데요. 역시 같은 형태 형식의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하는 발전은 물리적 우주가 아닌 수학적 우주의 국한에서입니다 수학적 우주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발전은 이렇게 분석적으로 일어나왔다. 그러니까 이 수학적 우주 내에서의 발전입니다. 저 오른쪽에 저 세계입니다. 저기에서 그 수학의 어떤 난제들이 있는데요. 기존의 어떤 방식을 못 풀리는 안 풀리는 문제 그, 방, 그 난제들이 바로 저런 그, 그 수학에 있어서의 과학혁명을 만들어내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 난제는 결국은 기존의 수학적 지식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 또는 그그 그 체계의 어떤 문제를 드러내거든요. 우리가 이걸못 뭐, 뭐 푸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뭘 모르는지 기존의 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떤 그그 그 어떤 불완전성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제는 어떤 그 새로운 사고의틀을 구축하는 어떤 그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 난제에 의한 그런 그 역시 그 저, 토마스 쿤의 쿤이 말한 그런 그 불연속적인 발전 과정을 이 수학적 우주 내에서도 어, 우리가 밟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그 대표적인 난제들입니다 수학의 어떤 혁명, 혁명을 불러일으켰던 대표적인 난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학의 틀이 바뀐 이런, 이런 것들인데요 가장 이제 제가 아까 언급했던 1 9세기에 성취인 5차 방정식 일반근 2차 방정식은 근이 있습니다 그렇지? 다 아시죠? 일반근 근의 공식 고등학교 때다 배웁니다 수학을 아무리 싫어하는 분들도 근의 공식은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2차) 방식근 그네 있, 공식이 있어요 (3차) 방정식은 어떻습니까 보통 고등학교에서 배우진 않지만 그네 공식이 있습니다 칼다노라는 사람이 이미 (17세기) 에 만들어놨죠 (4차) 방정식은 어떤가요 그것도 그네 공식이 있습니다 페라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5차) 방정식은 어떻죠 그것도 그네 공식이 있을까 근데 이 사람, 이거는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 사람들이 해오던 건데요 이건 이상하게 그네 공식이 안 나와요 뭐, 뭐 근데 (1) (2차) (3차) (4차) (5차)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4차까지) 되는데 (5차가) 안 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안 돼요 해보니까 근데 왜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봐보니까 안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몇백년몇천년 지난 다음에 대천재가 나타나서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천재가 나타났습니다 아벨과 갈로아데 19세기에 세상은 참 이상하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하필 동시대에 두 천재가 나타나서 독립적으로 풀었습니다 그, 이제 아벨도 물론 대, 큰 위대한 분이지만 갈로 d 는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갈로 o 는 젊은 이미 o 대 말쯤에 이걸 만들었는데 g 그, 그 이걸 만들면서 그냥 이 문제를 푼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완전히 의틀자틀자체바다서새서운 이론, 수학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그게 g 론이라고 합니다 그룹 w 어리그룹 a 어리를이 good person, who is a v 이 r 이 g 갈이 d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학부 3학년 대학, 수학과 수학을 전공하는 학부 3학년이 1년 동안 현대 대수를 배웁니다. 거기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갈로아 이론입니다. 그 갈로아가 읽은데 10대 말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뭐 어쩔 수 없는 천재인 거죠. 그런 사람은 있어요. 이 사람은 24살인가 죽었어요. 뭐 이걸 다 해놓고 <laughs> 근데 결국은 저런 것들이 제 생각 에 그러니까 저거는 단지 문제 하나를 푼게 아니라 5천만 일반권이 없다는 사실 을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안 중요한데. 그걸 거기서 나온 그걸 풀기 위해서 나온 새로운 어떤 틀, 그게 그룹디어리인데요 군론인데 그 군론이 화학에서 결정의 잔계 존재하는 대칭성을 표현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결정의 대칭성을 표현하고 물리학에서 게이지론에서 어떤 대칭성을 표현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아마 갈로아가 없었다면 물리학이나 화학의 모습도 상당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미의각의 삼등분 뭐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됐고 힐버트는 그래서 아예 2 3 개를 딱 제시했어요, 1 9 0 0 년에. 그래놓고 우리. 이거 우리 아직 모르거든? 이거 모르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백년 동안 이거 풀어보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실버테 백년의 문제. 이 중에서 아직도 못푼 문제 여러 개 있습니다. 두개 아직 못 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만 가설입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밀레니엄 문제라고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건 너무 어려우니 앞으로 천년 동안 풀자고 정리해 놓은 건데요. 각 문제 당 그래서 이게 밀레니엄 프로블럼 천년의 문제라고 하고 각 문제 당 백만 달러씩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근데 나오자마자 몇년 뒤에 한개은 풀렸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난제를 놓고 이걸 못 푸는 이유가 있을 것이니 외모 품질을 들여다보자라는 게 결국은 수학 발전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 우주가 아닌 수학적 우주의 국한에서 말하는 겁니다. 페르마의 이건 또 이거는 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인데 이건 시간이 오늘 좀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이런 것들이 최근에 중국 받은 난제들인데요. 이제 시간이 없더라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 첫 번째 거, 저런 것들이 난제. 제가 제가 생각하는 건 난제예요. 이게 이제 2006년에 저거까지 필리상까지 받았는데 3, 5, 7 뭡니까? 세 개인데 각각 다 소수죠. 소수인데 등차수열이죠. 그다음에 5, 11, 17, 23 등차수열이죠. 소수로 된 길이 넷짜리 그럼 길이 다섯 짜리인 소수만으로 된 등차수열이 있나요? 있죠. 5, 11, 17, 23, 29 그죠? 네. 그럼 길이가 여섯 짜리인 소수만으로 된 등차수열이 있나요?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커져야 될 겁니다. 그죠 길이가 100짜리는 길이가 1 0만자리는 소수만으로 된 등차수열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소수라는 소수들의 집합을 생각하면 그게 얼마만큼 댄스한 가을 물어보는 건데요. 임의의 길이를 갖는 소수만으로 된 등차수열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안 풀리던 문제인데 테렌스 타워가 풀어서 풀리상을 받았습니다. 수학에서 노벨상 같은 상을. 저 사람이 당시 31살이었는데요. 저분은 아직도 풀리상을 받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만예뭐 이런 것들이 수학에서 말하는 난제입니다. 저런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소수의 성질 프라임 넘버 소수의 성질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수를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리스적 수학의 진화는 저렇게 수학적 우주에 국한한다면 난제를해결로 나타났다. 바빌로니아적 수학은 어떤가? 그는 왼쪽입니다. 물리적 우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문제들이죠. 많은 경우에는 오, 이미 오른쪽에 만들어진 수학적 우주에서 있는 결과를 가져다가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인데요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만든 거 특히 토이스토리 2에는 그 상당히 높은 종류의 수학이 서,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해상도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그래서 감독이 야 거기 확대해봐 그러면 확대하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 이 멋있게 그려진 그림이 확대하면 막 이렇게 계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새로 그려야 되잖아요 새로 그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 이런 걸 해결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멀티베솔루션이라는 개념을 애니메이션에 도입해서 이 픽사에서 수학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수학자에 더 가장 많이 본 가, 수학자의 덕으로 돈을 번 아마 사람의 대표일 겁니다. 수,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저 사람 재산의 대부분은 디즈니 주식이었어요. 근데 그 디즈니 주식은 다 픽사를 디즈니에 팔면서 받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아이패드나 아이폰의 성공으로 기억되지만 사실은 돈은 돈은 다 픽, 이걸로 벌었습니다. 교통 베를린의 동베를린 서베를린 앞 또베린이 아, 독일이 통일되고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합쳐지면서 이제 수도 베를린이 됐는데 그때 그 엄청난 교통 문제가 났다고 그래요 교통 지옥이 됐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공모를 했답니다 당시에 베를린 시가 근데 그 당시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람이 이걸 그걸 해결했는데 그 당시 이걸 해결한 사람이 마틴 그레첼이라는 사람입니다 수학으로 해결했어요 신기한 거는 일반적인 상식은 버스 더 만들 더 투입하고 뭐 이런 이런다고 하잖아요 더 투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결론은 줄여야 된답니다. 1,800대 결국 1,300 대를 줄였어요. 훨씬 더 근데 교통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수학을 쓰면 정치학에서 오바마 재선을 거의 완벽하게 예측했습니다. 각 주별로 미국은 간선제라 직선하고 달라서 주별로 예측하는 건뭐 정치 평론가도 불가능한 일인데 이 사람은 인디애나 빼고 완벽하게 맞췄는데 인디애나도 1% 차이도 안 났기 때문에 그것도 뭐 맞춘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 이게 다 이제 올해 이거 입니다 따끈따끈한 건데요. 아카데미상 수상 결과를 80, 거의 90%의 정확도로 맞췄습니다. 경제학 2012년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인데요. 이게 짝짓기 수학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주제가 이분의 업적을 얘기하는 게 우리 카우스의 2012년 첫 강연이었습니다. 당시 그김민영교수님이 이분의 업적을 얘기했죠. 당시 초등학생이 이, 이 일을 결국 이해했습니다. 그 강연을 들은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학 어, 그림 하나 빠졌는데요. 에, 특히나 그 MRI라는거나 이런 CT 이런 것들이 그 소위 말한 영문제라는 걸 쓰거든요. 사람이 장기가 있습니다. 자기장을 팍 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핵, NMR이라는 그 핵자기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장 휘어요. 그럼 측정하면 자기장이 이렇게 쌓는데이 안에 장기가 어떤 장기 모양이 있어서 자기장 휘는 거예요. 그러면 자 forward problem과 inverse problem 있습니다. 정 문제와 영 문제. 정 문제는 이런 자기장 이런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일 거야. 원인과 결과죠. 이런 모양이 있으니 자기장 이렇게 이 힌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측정하는 건 자기장 휘걸 측정하거든요. 결과만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떤 모양일까를 알고 싶은 거니까 원인을 알고 싶은 겁니다. 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영 문제가 수학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편미분으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자기장이 휜걸로부터 어떤 모양이 이렇게 휘게 했을까를 추정하는 문제. 그래서 이게 수학자들이 하는 문제인데, 영 문제, 인버스 프라블럼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세계 의 인버스 프라블럼계에서 상당히 강국입니다. ICT, 뭐 항공기, 뭐 이런 것들에 다 하죠. 구글은 철저하게 그 수학으로 성공한 곳인데요. 구, 구, 구글이 나올 때 이미 그 알타비스탄이뭐 이런 그 검색업체 야훈이 이런 검색업체들이 다 있었거든요. 기, 기존 업체들이. 근데 구글이 성공한 이유는 뭐예요? 검색어를 치면 결과가 쫙 나오는데 보통은 자기가 찾는 결과가 첫 페이지에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결국 뭐냐면 나오는 결과들을 어떤 형태로 웨이스를 줘서 그 랭크를 시킨다는 뜻인데 그 랭크를 잘 시키는 거잘 시키면 이제 사람들이 뒤까지 안 가도 되니까 이제 좋아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저 수, 수학적 우주에서 이미 만들어진 완전 추상적인 자체의 어떤 그 힘으로 만, 만들어진 발전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문제를 풉니다.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얘는 대부분 다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즉 우, 물리적 우주에서 어떤 성취가 수학적 우주에 영향을 줘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얘인데요. 마르코니가 18세기에 말에 그 무선통신의 이론을 만들었고 그게 19세기 말에 상용화됩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세상을 바꿉니다 전, 특히 전쟁에서 이런 이유로 근데 문제는 무선으로 명령을 전달하면 문제는 적도 똑같이 이거는 공평하니까요 우리 아군이 들으면 적도 듣거든요 결국은 이제 암호 그래서 이제 암호가 이전에도 있긴 했었지만 이전에도 있긴 했지만 암호라는 게 사활적으로 중요해진 건 이때입니다 무선 결국은 무선통신이라는 기술적 발전이 수학의 어떤 니들을 획기적으로 바꾼 거예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이제 역사에 기록되는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그 데, 막 그런 것들이 가속화돼서 나, 애니그마 암호 같은 것, 이제 난공불락의 암호까지 만들어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 요즘 아직 상영 중인데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요즘 상영 중입니다. 이걸 깬 사람에 대한 한 영화입니다. 투링이죠. 그 실제로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암호가 발전하고 있고 수학의 한 분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결국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수학을 어떤 촉발하는 기폭제 역할한 을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 수학적 우주에서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 이제 한, 이제 이제는 그 한국의 수학은 이식된 수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만들어져서 최근 이제. 해방 이후에 이식된 것으로 볼수 있는데 역사적인 이런 발전 과정을 생략하다 보니 이제 이식된 모습 수학적 우주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물리적 우주에서 일어난 일들에 적용되고 해결하고 하는 그러면서 변증법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면서 발전하는 그런 단계를 밟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물리적 우주에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상호 관계를 만드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한국 수학자들, 국내 수학자들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